소금? 근데요, 평동남 숲에 왜 소금집이 있죠? 소금이 유명한 센터? 소금이 유명한 소금이 있나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천일 짜란짜란짜란 또 먹는 거라니까 또 빨리 뛴다. 은경아, 뭐 먹을 생각 하면 안 돼. 악기 소금 아니야, 악기? 소금 네. 찜질방처럼 생겼네요.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난방을 해가지고 땀 내시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다른 점이 편백나무하고 소금으로 되어 있어서 치유 시설로 또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편백나무로 편백 소금집은 소금을 이용해 만들어진 소금 동굴, 마사지방, 해독방 등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우 많이 누워 계시네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는 한 곳으로 은경이도 들어가 봅니다. 와, 진짜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 바닥엔 돌덩어리처럼 희한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소금 덩어리. 오, 정제된 소금 안쪽에 쓰는 거예요? 오늘 안 쪽에 쓰길래. 소금 덩어리를 넣은 좌훈 기계입니다. 저 따뜻해. 아, 엉덩이에 병이 나셨어요? 치즈. 잘해. 치즈. 아, 그래서 지금 얼굴을 살짝 가리셨어. 어, 뜨거워. 아니야. 어제 엄마 응애 씨. 에따 응애야, 치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여. 아, 지켜주지 못해 미운어다. 바닥에 깔린 소금 덩어리로는 온몸 치약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은경이를 위한 주옥급 소금 덩어리. 이 정도는 돼야 찜질한 것 같지 않겠어? 뜨뜻하니 좋겠어요. 건강 시설로 돼 있잖아요. 근데다가 이 소금이 나름대로 불순물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개운하게 찜질한 후에. 아, 찜질방은 계란하고 시켜. 그렇지. 은경이한테 먹을 거 빠지면 섭섭하지. 나 이렇게 할까? 아야야야. 어허, 은경이 답지 않게 약한 척은. 네게. 아야야. 머리 안 깨졌니? 아, 통소리가. 조금 시험으로 갈 때 계란. 한번 놔주실까요? 은경이는 한 입에 쑥. 맛있게 먹네. 시원하게 식혀도 쭉. 숙 체험. 소금 찜질에 몸이 한껏 가벼워진 은경이. 장흥에 오면 꼭 가야 할 코스가 있다는데. 아니, 여긴 식당 아니여? 사람 진짜 많아요. 먹게 찾아왔나 봐요. 빈틈없이 자리를 꽉꽉 메운 사람들. 이들이 한결같이 이곳을 찾은 이유. 바로 이 식당이 새롭게 떠오른 장르의 명물이 있었으니. 아니, 이건 복근이 전골인지 이 음식의 정체는? 네, 기종의 전골?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흥 특산물 삼합 먹고 있어요. 삼합이요? 네, 삼합. 돼지고기, 쪼개, 낙지. 그 세 가지 들어간 거야? 네, 세 가지 들어간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흥의 대표 삼합이라 하면 그렇죠. 쇠고기와 표고버섯, 그리고 키조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워먹는 요리. 가만히 보니 이 집은 뭔가 다르다. 돼지고기. 네.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와 함께 싱싱한 산낙지. 쓸가 들어가요. 그리고 키조개까지. 아우. 이들 셋이 새롭게 뭉쳤습니다. 자, 이름하여 낙지 삼합. 오. 꿍꿍 완전 신선하네요. 저희가 밑에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 동안에 이 낙지 싱싱한 거 드시고 이거 키조개 먹는 거예요. 2층이에요. 2층 위에 또 재료만 낙지 삼합이 아니라 먹는 법도 삼합.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올려진 산낙지와 키조개는 고기 익기 전에 먼저 먹어주는데요. 저 녀석 잘 드시네요. 그냥 빨판으로 저 입안에서 건장 밀키고 있어요. 키조개는 이렇게 신김치에 싸서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이겠지요. 어휴. 아. 어? 키조개 참 크기도 크네요. 또 눈이 모인다. 막 키조개는 보들보들거리면서 김치는 삭삭 하니까 막 둘이 자꾸 막 이웃사촌? 이웃사촌끼리 만난 느낌이에요. 남은 키조개와 낙지는 돼지고기가 익을 무렵 채소와 함께 볶아주면 되는데요. 채소에 나온 국물이 자연스럽게 배어서 전골 느낌으로 변신. 새로운 느낌이야.